박민정은 대한민국의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했던 역캠이다. 유튜브 50만, 인스타그램 100만, 틱톡 63만, 아프리카 19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대형 인플루언서인데 귀엽고 청순하게 생긴 얼굴이랑은 다르게 볼륨 있는 반전 문매를 가지고 있다. 주로 방송 컨텐츠는 일상, 게임, 토크, 댄스 등등 가리지 않고 거의 다 하는데 성격이 워낙 밝고 명랑한 데다 엉뚱하고 덜렁거리는 모습이 많아 친동생 같은 이미지로 팬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 키는 164cm, 몸무게는 48kg으로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도 상당한 편이고 특히 시청자들이 놀릴 때 타격감이 좋아 샌드백 BJ로도 불리며 아프리카 베스트 BJ에 선정된 1티어 역캠이다. 박민정은 1995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밝은 모습과는 다르게 그녀에겐 아픈 가정사가 있는데 6살이었던 어린 시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한다. 그렇게 친아버지와 친할머니, 친오빠와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집에 매일 안 계셨고 할머니조차 일을 다니셨기에 어린 박민정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머리에 이가 생길 만큼 더럽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집을 나가셨던 어머니로부터 같이 살자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있었고 그렇게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 비록 새아버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중학생이 되면서 집안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되고 마는데 원래 새아버지는 돈이 많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이사도 다니면서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한다. 어머니보다 20살이나 많으셨던 새아버지는 나이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셔야 했다고 한다. 결국 박민정은 한창 사춘기 나이에 부족한 용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고 어머니는 용돈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급되던 카드를 주셨다고 한다. 영화도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였지만 친구들 앞에서 쓰기엔 너무 쪽팔렸고 결국 어린 박민정은 철없는 마음에 당시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많이 미워했다고 한다.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박민정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아서 사고 싶은 옷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무료로 받고 리뷰를 올려주는 뮤즈 모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기가 많아지면서 페이스북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3초짜리 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300만 조회수와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단번에 페북스타로 자리 잡게 된다. 그저 입에 종이컵을 물고 있다 떨어뜨리고 해맑게 웃는 단순한 3초짜리 영상이었는데 결국 이 영상 하나로 수많은 광고는 물론 소속사까지 생겨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는 발판이 된다. 박민정은 원래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한다. 우연히 페북스타가 되면서 당연히 악플러들도 많았는데 유독 한 악플러가 지독하게 박민정을 비하하는 사건이 있었다. 네이트판에서 박민정의 외모를 비하했고 근거 없는 수십 개의 찌라시를 몇 주에 걸쳐 살포했는데 정도를 넘어서자 박민정은 고소미를 통해 악플러를 잡고 연락을 받게 된다. 당시 해당 악플러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16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 언니가 너무 예뻐서 질투심에 글을 썼다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소름돋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 16살이 아니라 박민정과 동갑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도 박민정은 악플러들에게 외모 비하를 당했고 아무래도 자신이 컴플렉스를 느끼다 보니 결국 성형을 결심하고 방송에서도 성형하고 돌아온다며 휴방을 했다. 그렇게 안면윤곽 3종인 광대, 사각턱, 앞턱, 그리고 코수술까지 하고 유튜브에 수술 후기 영상까지 올렸는데 결국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쌍수와 미드까지 했다. 성형하기 전에도 페북스타가 될 만큼 나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한 게 훨씬 낫다고 본다. 과하지 않고 세련되게 변했고 일단 윤곽을 종류별로 다 조져서 그런지 얼굴이 개자가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도 좋아 보인다. 박민정은 유독 맥심과의 인연이 깊다. 맥심 2019년 10월호 화보를 찍으며 맥심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21년 맥심 1월호에서 처음으로 표지 모델을 장식했다. 그리고 2년 뒤 2023년 또다시 1월호 표지 모델을 장식했는데 발간된 지 6일 만에 맥심 홈페이지는 품절됐고 거의 동시에 일반 서점들에서도 품절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거의 매년마다 맥심 표지를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24년 2월호 표지를 찍어버렸다. 이번이 세 번째 표지라 맥심 관계자는 우려했지만 현재 구매 요청이 빗발쳐서 지방 물량까지 회수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맥심은 절대 망할 일은 없겠다. 아무튼 세 번이나 맥심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몸매도 좋고 튜닝도 잘 됐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지 과거 튜닝 전에는 굴욕적인 드립을 당했었다. 박민정은 비장한 표정과 함께 주먹을 쥐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사진과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서 1등하는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내 가슴이 이 주먹보다 작다 라는 제목이었고 당시 아스팔트 껌딱지였던 박민정은 제대로 긁혀서 기프티콘을 절대 안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해당 드립이 압도적인 좋아요를 받아 우승했고 할 수 없이 박민정은 기프티콘을 줬다고 한다. 박민정은 팔로워가 많은 만큼 인스타로 DM을 보내는 남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한 명 있었는데 바로 CN블루의 이종현이었다. 이종현은 유튜브 잘 보고 있다며 DM을 보냈는데 뜬금없이 뱃살이 귀엽다고 무리수를 던졌다. 문제는 박민정이 이걸 캡처해서 스토리에 박제했는데 엥? CN블루 이거 진짠가? 라고 덧붙였다. 팔로워 197만의 블루배지 표시도 있어서 박민정이 진짜 헷갈려서 올린 건 아니었고 뱃살이야 평소 박민정의 팬들은 밥 먹듯이 놀리는 부분이었다. 당시 이종현은 한때 떠들썩했던 정준현 단톡방 멤버로 밝혀져 이미 사지분해된 상태였다. 박민정은 DM을 받고 불쾌했다며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럴까봐 박제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소생 불가능 상태였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더욱 나락을 가 이종현은 CN블루에서도 탈퇴하게 된다. 이외에도 박민정은 전세계 온갖 남자들에게 DM을 받는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존슨 사진을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한다. 선물이라며 존슨의 리본을 달고 보내거나 박민정 얼굴에 자신의 존슨을 합성해서 보내는 등 이런 사진들이 수백 개가 온다고 한다. 이에 박민정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방송으로 심경을 호소했고 박민정의 친오빠가 궁금해서 봤더니 쥐좀만한 애들만 그렇게 보낸다고 밝혔다. 박민정에게는 6살의 친오빠가 있다. 박민정 유튜브 채널의 편집이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촉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박민정이 촉형의 컴퓨터를 뒤지다 야구 동영상들을 찾았고 확인해보니 촉수물이 가득해서 촉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관리만 하는 게 아닌 박민정과 함께 여러 컨텐츠를 찍으면서 박민정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누가 봐도 현실 남매로 볼 만큼 박민정을 급혐하며 센스있게 박민정을 잘 컨트롤하는데 확실히 풍부한 조미료 역할을 하며 때로는 오빠로서 보호해주는 모습도 보여준다. 박민정은 현재 아프리카보단 유튜브만 하고 있고 친오빠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달리 현재는 만족하며 살 거라고 본다. 다른 아프리카 역캠들은 그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박민정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 그저 앞으로 사건 사고 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길 바란다.